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빌드 속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성민입니다. 저는 소셜사일러에서 채팅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토스팀에서의 안드로이드 빌드 속도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드로이드 코드, 프로젝트 자체의 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으로 빌드 속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글 안드로이드 문서나 다른 기술 블로그들에서 다뤘던 내용을 적용하고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드 속도를 개선해서 다루는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들은 2019년 말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듈화가 되지 않은 코드 구조, 두 번째로 빌드 툴 버전이 올라갔지만 반영되지 않는 그래드 설정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많이 알려진 대로 코드를 모듈화하고 그래드 빌드 설정과 프로퍼티들을 바꾸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빌드 속도는 3분에서 5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 장비 성능의 향상이었어요. 2020년부터 모듈화, 빌드 스크립트 수정만으로는 기존 빌드 속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대 5분 정도가 걸리는 빌드 속도가 7분을 넘어가면서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으로는 절대적인 코드량의 증가, 다양한 빌드 베렌트의 추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해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디스크의 IO를 느리게 만드는 원인도 있었습니다. 또 빌드 시에는 늘 CPU 사용량이 100%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었는데요. 빌드를 한번 하면 배터리가 15%까지 사용되고 발열과 거기에 따르는 소음까지 노트북으로는 빌드를 하는 것에는 한계에 이르렀어요. 빌드 시간도 계속 증가해서 2020년 중반쯤에는 맥북에서 빌드 시간이 10분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이맥이나 데스크탑을 추가로 사는 팀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문제, 즉 물리적 장비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노트북과 아이맥에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빌드가 가장 빠른 기기는 아이맥 i9이고 가장 느린 기기는 2년 정도 된 i7 노트북입니다. 두 기기는 CPU, 램 모두 차이가 나지만 i7 노트북의 경우에는 풀빌드를 시도하면 20분이 넘어도 끝나질 않아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제일 빠른 iMac의 경우 7에서 8분대가 걸립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중에서 가장 빠른 기기를 생각해보니 회사 사내 빌드 서버가 있었습니다. 12코어에 128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었고 릴리즈 빌드를 해보면 풀빌드 암호화, 난독화를 모두 적용해도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빌드 서버 리소스에 여유가 있나 사용량을 체크해봤습니다. PR 빌드, 릴리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이들 상태에 있었고 앱 배포일인 화요일,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빌드 서버에서 SSH로 접속을 해서 빌드 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빨간색이 빌드 서버의 평균 빌드 소요 시간인데 풀빌드의 경우 5분대, 증분 빌드의 경우 1분 정도였습니다. 다른 PR 빌드가 돌거나 릴리즈 빌드가 돌 때에는 1분 후반까지 걸렸습니다. 이 속도가 그래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처음에는 직접 싱크하고 빌드 명령어를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짜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찾아보던 중 메인프레이머라는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메인프레이머는 rsync와 ssh로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래들 빌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빌드가 끝나면 빌드 결과물을 다시 rsync로 로컬 컴퓨터에 동기화하는 작업을 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메인프레이머 사이트의 가이드대로 토스 프로젝트에 설정을 하고 사용했을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만난 문제는 스크립트의 rsync 옵션이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동기화 진행 상태가 출력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info 옵션을 progress2로 바꾸어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 느릴 때 빌드 결과물을 동기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요. 이때는 APK만 동기화하도록 스크립트를 수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컸는데 빌드 베리언트가 바뀔 때마다 빌드 전에 실행되어야 하는 익스터널 툴 설정을 수동으로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기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SSH 접속 설정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팀원분들의 혼란이 컸는데 RSA키를 잘못 쓴다거나 호스트 네임에 오타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직접 팀원분들을 찾아가서 수정했습니다.
또 가끔씩 빌드 서버의 그래들 캐시가 꼬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건 간단히 클립 명령어를 원격으로 실행해서 해결했습니다. 사용하는 팀원분들의 개발 환경이 약간씩 달라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가장 자주 발생했던 문제가 쉘이 배쉬, 제쉘 등으로 달라서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쉘을 배쉬로 강제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몇몇 문제들은 해결했지만 여전히 빌드 베리언트 변경 시 문제, 그리고 인터넷이 느릴 때 빌드 결과물 동기화가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인터넷 속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빌드 서버를 사용하는 팀원들이 증가하고 전사적으로 구성원들이 늘면서 VPN의 평균적인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인터넷 환경에서도 VPN 속도가 느려지며 빌드 결과물 동기화에만 3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은 다운받는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결과물 동기화 전에 GZIP을 압축을 해서 결과물을 받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압축된 파일도 200MB가 넘었고 3분에서 2분 정도로 줄어든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빌드 결과물 전체를 동기화하는 대신 APK만 동기화하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iSync에서도 파일 변경점을 찾지 않고 파일 생성 타임스탬프만을 비교하도록 옵션을 바꿔서 인덱스 동기화 오버헤드를 줄였습니다. APK만 다운받도록 했고 때마침 사내 VPN의 속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70라인 정도를 수정한 뒤 중분 빌드를 하면 1분 내로 빌드가 끝났습니다. 메인 프레임을 기존 스크립트로 사용하고 있던 중에 토스 결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생겼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플러그인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기존 문제 중 빌드 베리언트 변경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런 컨피그레이션에 리모트 빌드 컨피그레이션을 추가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빌드 베리언트가 바뀌는 경우에 맞춰서 그래들 빌드 명령어를 원격에서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도 메인 프레이머용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이 있긴 했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현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안드로이드용으로 개발된 플러그인이 아니라서 빌드 베리언트 설정에 관한 기능이 없었습니다. 방학이 끝난 뒤 챕터의 팀원들에게 공유를 했고 기존의 원격 빌드를 설정하는 과정이 대폭 줄었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후 SSH 컨피그 파일만 설정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메인 프레이머 가이드의 방식은 연동할 때 손이 많이 가고 실시할 여지도 많아서 다들 한 기계에서만 설정해두고 해당 기계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플러그인 방식으로 변경된 뒤로는 개인 기기나 재택용 노트북에서도 설치를 해서 팀원들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이머는 배시 환경에서 작동이 전제로 되어 있어서 배시가 없는 윈도우 환경에서는 사용이 힘듭니다. 하지만 WSL 인터럼 모듈을 통해서 윈도우 파워쉘에서도 리눅스 명령어들을 쓸 수 있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기본 터미널을 파워쉘로 바꿔주면 별다른 수정 없이도 원격 빌드 플러그인을 쓸 수 있습니다. 원격 빌드의 가장 좋은 점으로는 어떤 노트북에서도 빌드 시간이 1분 내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맨 처음 봤던 그래프에서 i7 노트북의 경우 10분 이상이 걸리던 중분 빌드도 1분 내로 빌드가 끝납니다. 배터리나 발열, 소음도 IDE가 코드를 인덱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CPU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존의 그래들 가이드나 여러 빌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적용해도 빌드 시간이 줄지 않는 분들이라면 메인 프레이머와 원격 빌드를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